이곳에 매일 시끌벅적 바람 잘 날 없는 팔남매 집이 있다는데요. 팔남매 집이요? 집이 크다. 저기 주인공 같은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평화로운 모습의 부부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승우 공진일 씨 댁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듣기로 여기 무슨 팔남매 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네. 깰 때 됐다. 깰 시간도 됐고.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자나요? 같은 시간에? 오케이. 신호에 맞춰 등장한 팔남의 정체는 바로 요 녀석들. 아이고. 자고 일어나 기분이 좋은지 시끌벅적 난립니다. 아이고. 얘네가 저희 집 팔남매 팔콕이에요. 팔콕이. 메시콕이 8달 만에. 내고 넘어가는데. 말 한마디에 줄 맞춰 쪼르르 앉은 녀석들. 아이고. 특별한 팔남매와 살고 있는 단짝 부부 전승우 공진희 씨입니다. 와, 진짜 말 잘 듣네요.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얘네가 아빠, 얘가 엄마. 그래서 새끼 여섯 마리를 낳은 아니, 구분이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마리. 자, 우리 수영하러 가볼까? 가자! 수영이란 단어에 무척이나 들뜬 듯한 팔코기들.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케이라는 말을 안 하면 이 길로 안 나와요. 정말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꼼짝 않는 녀석들. 어머. 오징어! 오뚜기! 오뚜기! 오징어! 오뚜기! 오케이! 오! 오케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게 달려나옵니다. 대박, 대박! 물 만난 물고기란 게 이 녀석들을 두고 나온 말일까요? 야, 배를 벌써 니들이 타면 어떡해! 어머나!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하네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패들보드. 대기 순서 맞춰 차례차례 탑승합니다. 워낙에 추위를 타지 않는 변종인데다 유독 물을 좋아한다는 이 녀석들. 겨울에 물이 얼기 직전까지 물놀이를 한다는데요. 짧은 다리로 유유자적 수영을 즐깁니다. 야, 이게 개헤엄이군요. 엄청 잘하네요. 물놀이를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이런 애 매일 데리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자식 같은 녀석들입니다. 팔남매와 함께라 시끌벅적하면서도 늘 즐겁다는 부부의 나나랜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평 시골 생활 7년차 전승우 공진희입니다. 서울에서 레고제니 두 마리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다가 새끼를 낳게 돼서 무려 여덟 마리가 돼서 서울 생활을 접고 양평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너무 계곡이 좋고 자연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민가가 많이 그치.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여덟 마리가 지져도 크게 문제 없는 위치에 중요했지.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아빠 레고예요. 여덟 살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칸, 우리 첫째, 막내, 에디, 유일한 딸, 둘째, 아인. 이 친구는 얼굴이 반쪽이, 옳지 반쪽이. 고양이 같은 성격을 가진 리치, 옳지 우리 리치 다섯째. 레고의 와이프, 제니, 엄마 제니. 가장 느긋한 넷째, 코코. 인상이 원래 이래, 얼굴 원래 이래. 뚱한데요? 레고와 제니는 저희 집에 올 때부터 단미가 되어서 왔어요.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귀엽다라는 생각으로 심지어 마취도 안 하고 가위로 잘라버려요. 엄청난 일이죠. 이제 저희 나머지 여섯 마리들은 꼬리를 자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우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이제 낡은 펜션 세 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폐업한 펜션이고 이 건물은 우리가 와서 지은 거고 여기 살 집을 만들려고요. 처음에는 여기 이 숙소 하나에 우리 열 식구 다 꾸역꾸역 들어가서 맞아. 살면서 엉성하게 지어져 집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본체. 여섯 마리 새끼가 태어나면서 급히 내려온 터라 살면서 새 집을 지어나가야 했답니다. 하지만 가격 저렴한
함께 부르신 분이 딱 계셨는데 공사하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공구들을 직접 사서 남은 부분, 하다 만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힘들게 힘들게 이 집을 만들었죠. 어머, 직접이요? 수시로 보완해야 할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직접 지은 집이라 더 마음이 간답니다. 저희가 힘들게 지은 저희 집 내부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들 자리가 있나 봐요. 연회 가정집과는 다르게 입식으로 사용 중인 1층. 아, 1층은 주방 겸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뒹굴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으로 치자면 그냥 거실인 셈이겠죠? 이거는 저희 신랑이 직접 만든 싱크대인데 손재주가 좋은 데다가 뭘 보면 그냥 금방금방 따라해요. 가구 만드는 기술까지 섭렵.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잘 돼서 어렸을 때 완구 조립을 많이 했고. 완구 조립 시켜야겠네요. 이 정도면 어깨 좀 올라갈 만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부부가 쉬는 장소. 자, 이곳이 우리 침실입니다. 침실.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취미 활동도 즐기는 공간입니다. 악기도 보이고요. 자, 이번엔 엄마의 작업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나사를 좀 박았습니다. 이 책상 직접 만들어진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오고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과 24시간 붙어있고요. 릴렉스하며 저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아이들 공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든 이유. 자기만의 공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야 어디서 그냥 편하게 경계 없이 누워 있을 수 있고. 레고인 제니. 그다음에 칸 자기 자리가. 자, 아인이 이쪽. 옳지. 개들은 우리보다 소리를 되게 예민하게 듣잖아요. 새 소리, 뭐 밖에 지나가는 소리 듣잖아요. 아이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런 소리에 다 반응을 하게 돼서 방문을 닫아놓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 둔감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지중도 확연히 줄어들죠. 저게 편한 자세인 거죠, 지금? 그런 거라고 해서 사실 얘네들이 들을 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그렇죠. 나는 안전한 그렇죠. 공간 안에 있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편한 거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작업을 하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화물 나르는 빠레들을 주워다가 열심히 개조를 해서 침대를 만들었죠.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나나랜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나랜드 소개 감사합니다. 아내 가구 귀엽네요. 부부는 왜 8마리 개와 함께 시골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공고도 내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나처럼 해줄 수 없을 거라는 얘네들이 거길 가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큰 결심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와서 살아야 되겠다. 보내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부부에겐 더 쉬운 선택이었기에 뒤따르는 책임감은 감수해야 했답니다. 한 번도 시골에서 살아본 적 없는 부부에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우리 강아지들 말고 우리 자녀분들은? 얘네 키우는데 뭐 시간이 없죠. 아들 넷의 막내예요. 전 딸 셋의 막내고 그래서 조카들을 많이 돌봐봤죠. 과연 내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크게 없었어요,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우리는 8마리가 주는 행복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리를 다 얘기를 채워버린 것 같아요. 그걸 주니까. 돌아보면 서울 살 때는 진짜 늘 병원이었거든요. 기관지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고 저도 계속 약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싹 없어졌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삶의 질은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나가서 한 반나절 있으면 힘들어요. 반려견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부부에게도 다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에 나선 부부. 단호박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오늘 요리 담당은 남편.
여자들의 로망. 주말에 남자가 요리를 탁 해서 아침에 탁 해주는 거. 아. 그럼 주말에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평일까지 이어진 거죠. 매일이 됐어. 저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늘 잘 해주니까 점점점 녹게 되고 뒷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뒷정리의 상태 눈으로 좋죠. 한번 보면 무엇이든 금세 뚝딱 만들어내는 남편. 음식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저렇게 다 해주지 않으세요? 부부는 뭐든 서로 잘하는 걸 하자는 주의랍니다. 저희 신랑도 요리 잘하거든요. 근데 매일은... 아내가 먹고 싶어했던 단호박 영양밥이 잘 익어가는 사이. 손 빠른 남편은 찹스테이크까지 만들어내는 여유를 선보이는데요. 그 사이에요? 딱 봐도 하루 이틀에 본 손놀림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세 두 번째 메뉴까지 뚝딱 완성했습니다. 이제 함께 즐길 시간. 남편도 처음 만들어봤다는 음식. 과연 맛있을까요? 오, 아 그렇게 배가 벌어져? 오, 꽃처럼 피어나는군. 첫 시식은 아내 담당. 괜찮아요. 맛있어요. 내가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그런가?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늘 아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남편. 맛있게 먹는 걸 봤으니 안심하고 한술 뜹니다. 잘 가했지만 맛있어? 그냥 건강한 맛이야. 아직도 신혼 같은 부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냥 이웃 주민으로 만났어요.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하는 사이, 편한 오빠 동생.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만났죠? 와, 재성 씨가 꿈꾸는 만남인데요. 뭐? 그렇죠? 생각 없긴 편하게 만나네. 아무 생각 없었지. 절 좋아했죠, 그래도. 뭐 처음부터 좋아하나? 저희 처음부터는 좋아했어. 좋아한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 착각하고 있어. 평생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강아지와 함께 살았대. 잘 키웠대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내가 강아지를 입양할 테니 자기가 많이 도와달라, 케어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양육을 공동으로 하자고 계속.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 있으니 답답했겠죠. 계속 집에 찾아가서 와가지고 잘하고 있니, 이건 이렇게 했니. 본인이 근데 좀 있으니까 더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가 되고 자연스럽게 저 녀석들이 저희 자녀가 되면서 진짜 가족처럼 됐죠. 두 사람을 평생 단짝으로 맺어준 건 역시 녀석들이었네요. 어느덧 많이 짧아진 하루에 이 시간이 되면 아내는 바빠지는데요. 컴퓨터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제 생업이에요. 스캔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치아 모양을 재현을 해요.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 아내. 그 전엔 손으로 하던 일이지만 이곳에 내려오기 위해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게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 덕에 시골행이 조금 수월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려움이 아주 없지는 않았답니다. 좋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도시 여자였거든요. 백화점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한데 이건 힘들다 이런 얘기 불평불만은 많이 했어요. 타협점을 찾은 게 그렇다면 네가 너무 도시가 그리울 때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비워주겠다. 여기 사람이 이제 다 됐다 생각이 드는 게 나갔더니 힘들어, 오히려. 막 사람 많고 부대 끼고 막 바글바글한데 공기는 안 좋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나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고는 별로 딱히 이젠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곳에서 남편도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별에만 가네. 밤늦게 큰 소리를 내도 원할 사람 없는 이곳에서 부부는 행복한 시골 생활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 강아지 밥부터 챙기는 게 하루 시작이라는데요. 그릇에 담는 건 생고기 아닌가요? 지금 생식한 지는 대략 한 이제 6년째 되고 있죠. 그때는 좋은 사료 먹이려고 노력했고 좋은 간식 먹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생식을 주고 있죠. 아내가 직접 만든 요거트에
각종 영양제까지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네, 더 건강한 걸 찾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 훈련사 자격증도 땄답니다. 자, 자유자유 차에 들어가. 에디, 자유자유 들어가. 막 먹는 애도 있고 좀 천천히 먹는 애 있고 그렇잖아요. 오픈된 공간에서 줘버리면은 급하게 먹는 게 생긴다던가 씹지 않고 넘긴다던가 이런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편하게 음미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부의 이런 배려 덕에 이곳에 와서는 병원 한번 간 적이 없답니다. 행복하겠네요, 코기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 시간. 저희 애들이랑 운동장에 가서 놀아줄 겸 제가 드론을 조정을 해요. 처음엔 뛰어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려 마련한 건데 너무 즐거워해 이젠 놀이가 됐답니다. 가자! 쥐니 달려 달려! 다사다난 조용할 날 없는 산골살이.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 매일이 더 특별하답니다. 시골에 살게 된 후 포기한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부부. 와이프 덕분에 이런 대가족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우리 또한 이 아이들에게서 받는 행복. 뭘 이뤄야만 뭔가를 목적하고 뭐 여행을 가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냥 행복이 된 것 같아요. 함께라서 더욱 특별한 대가족. 앞으로도 시끌벅적 매일 행복이 넘치는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시길.